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들. 제가 독서를 하고 또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또 일기도 아니고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네, 글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한 4장 정도를 썼는데 뭐라 썼는지 궁금하시죠? 아니다, 2장 반인가? 아무튼 한 페이지씩에서 이렇게 5번까지 적었는데 1번부터 자, 일단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는 거, 일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 적었는 게 3일째 조깅 습관 들이기. 벌써 3일째 조깅을 시작한다. 첫째 날 조깅을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가장 힘들었다. 성인이 되고 달리기나 걷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나도 나이가 먹어서일까? 요즘 독서를 해서일까? 건강이 부쩍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집에서 파급력이는 조깅보다는 힘이나 노력이 적게 든다. 조깅이라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밖에 날씨에 따라 기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겨울이라 더욱더 몸이 움츠려든다. 실시간을 하면서 애청자님들에게도 약속을 한게 있어서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의무감이 들기도 한다. 3일째 조깅이 고비였다. 아침 일찍부터 치킨 가게에 일이 많아서 조깅을 하러 밖에 나갈 틈이 없었다. 고민을 했다. 아, 오늘은 조깅하지 말까? 아니면 밤에 마당에 불을 켜고 뛰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도 운동화도 새롭게 사서 신고 시간 내서 달려보고 싶다. 달려보고 싶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틈을 노렸다. 혹시나 주문 전화가 오면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설마 멀리 갔는데 전화가 안 오겠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핸드폰과 함께 매장면 소재지를 달려본다. 상거리를 지나면 직선 도로가 나온다. 그곳으로 발을 내딛었다. 겨울 공기와 바람이 매섭게 느껴져도 하늘은 구름이 한점 없었다. 상쾌한 기분으로 달려본다. 둘째 날 초반 출발이 너무 무리해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지 않으리. 한 번, 한 발, 한발 힘이 들어갔다. 몸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치킨 가게를 떠나 5분 경과 다리가 아파왔다. 숨은 거칠어졌고 헐떡이기 시작했다. 나는 진짜 체력이 좋지 않구나. 나이 때문인가? 운동 부족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다시 뛰었다. 혼자 이야기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가며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나를 이상한 놈으로 생각하며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책에서는 남의 눈치와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식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든다. 아직 자기 수행과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 열심히 달리다 상일이 형님을 만났다.
역시 마을이 좁으니 눈에 띄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중간에 행님을 만났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셔서 운동을 하고 습관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셨다. 매일 배달차로 달릴 때는 몰랐는데 밭과 들과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논의 집단들, 양파와 마늘이 심어져 있는 모습. 달리니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몸은 고되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진다. 백일홍인데 천일 동안 핀다고 얘기하니 내가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라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 바짝 말라버린 강에는 노란 갈대가 수북하다. 옛날 같으면 경쟁하며 다 베어 소 요물 준다고 강에는 풀이 없을 것인데 세상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 노란 갈대가 바람에 몸을 맡기니 풀소리가 들린다. 사르륵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아, 바람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바람이 갈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지나가는 것이리라. 자연이 삭막해지고 볼 게 많이 없어져도 겨울 나름대로의 정취와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시선이 묻어난다. 쉬었다 걸었다를 반복하며 차가운 바람을 느껴본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나? 농촌에 살면서 이 아름다움과 정취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가? 무에서 유로 다시 무에서 돌아갈 나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빠른 시간 속에 한없이 떠내려간다. 오늘과 내일과 어제를 기억하며 추억할 날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한없이 무료한 삶에서 오늘도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잘 적었나요? 아무튼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일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 매일 이렇게 좀 적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글이 나오든지 아니면 생각이 풍부해지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말을 잘하든지 하여튼 독서를 하고 이제 말은 어차피 애청자님들과 말은 했었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화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적었다고 웃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잘 글을 잘 못 쓸 때를 남겨두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이제 그때의 글과 이제 미래의 글이 많이 달라져 있겠죠. 하여튼 우리 애청자님들도 항상 자기 개발하시고 네,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9시 24분인데 자 오늘은 치킨을 잘못 튀긴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청도에 가가지고 영원히한테 먹으라고 줄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일도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9시 24분 퇴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님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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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